네, 안녕하세요. 피싱 스토리의 최재현입니다. 오늘은요, 그 썩은 섬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정조대가 왔을 때 쉬면서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러니까 만조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포인트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이 움직이지 않는 한 50분 정도는 입질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쉬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 상황 보시면, 저희 같이 오신 그 저희 가온의 장사부님하고 저랑 둘이 같이 왔는데, 이렇게 밑바탕에 낚싯대 거치대를 이렇게 대고요. 바늘을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사물들 걸어놓으셨죠. 다만 너울 있을 때는 조심하시면 되고, 지금 동풍이 불기 때문에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서울 동쪽이. 그러니까 동풍이 불다 보니까 너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물이 튀지 않는 안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항상 갯바위에 낚시 오시면 지금처럼 쓰레기통 하나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큰 봉지 하나 가지고 다니셔서 그날의 쓰레기는 이렇게 다 그대로 모았다가 나중에 다시 승천하실 적에 이것까지 싹 들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물고기는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어망에다 넣는데, 저는 사실 물고기를 잘 먹지 않잖아요. 그냥 어항에다가 초보자분들 낚싯가게 오시면 보시라고 이렇게 살려놓으려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지금 보시면 좀 재밌는 고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뱅에돔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황줄검쟁이입니다. 황줄검쟁이. 오늘 굉장히 큰 황줄검쟁이 잡았는데 어마어마하죠. 뱅에돔하고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한 4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 정도 되는데 아유 이쁘게 생겼네요. 뱅에돔도 오전에 바짝 해가지고 한 서너 마리 이렇게 잡아다 놨고요. 기포기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살려놓으시면 되고, 날씨가 더울 때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수온이. 그래서 물을 좀 뺐다가 중간중간 교체해 주시면 이렇게 좀 비늘도 안 떨어지고 물고기 생명에도 지장이 없게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뚜껑을 안 덮어 놓으면 덥기도 하고 너울에 이게 확 엎어질 때도 있어요. 뚜껑을 항상 덮어놔 주시고 물고기 넣으실 적에는 잡게다 넣고 이렇게 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미끼 크릴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첨가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숄트 제품도 있고, 요거는 아미노산 들어가 있는 좀 말랑말랑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중간에 이렇게 뿌려줬다가 15분 정도 담갔다가 쭉 빼시면 되고요. 나중에 밑밥을 이제 오후에 후반전을 해야 되니까 한 절반 정도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밑밥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재정비를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너울에 맞거나 또는 양이 모자랄 경우에는 첨가할 수 있게 냉동 크릴 한 서너 개 정도 여유분 있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냉동 크릴을 그대로 올려놓으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도가 좋게 관리하셨다가 미끼 크릴로 쓰시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진공 미끼용 크릴보다는 밑밥용 크릴이 훨씬 좋거든요. 선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색으로, 그리고 머리 쪽에는 인성분이 이렇게 살아있게 이렇게 싱싱한 크릴을 쓰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사실 그 밑밥 크릴만큼은 정말 싱싱한 걸 씁니다. 제가 낚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놨다가 녹으면 하나씩 싱싱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시고, 그리고 밑밥 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너울에 맞아가지고 적기도 하고, 또는 포인트마다 어느 날 뭐 대박이 터져가지고 물고기가 계속 입질할 적이라 밑밥을 물고기가 빠지지 않게 계속 꾸준히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여분의 밑밥을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수온이 낮은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놀이굴에 향이, 김과 파래향이 아주 좋은 놀이굴에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SP 스페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과립형으로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조류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크릴과 여분의 파우더를 항상 준비하셨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밑밥이 필요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석 말기도 하고,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요
크릴이 금방 물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적에는 크릴 바짝 붙여가지고 최대한 선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후에는 그 선도가 유지된 밑밥용 크릴로 다시 한번 밑밥을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저수온기고 아직은 더운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하지만요. 예,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쉬는 타임에 정조 때 보통 쉬는데요. 이런 정조 타임, 쉬는 타임에 주변 상황도 정리하시고 지금 본인이 가져왔던 이런 가방을 가장 상단 너울이 치더라도 전혀 바닷물이 튀기지 않고 너울에 쓸려가지 않는 가장 상단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주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고기를 잡는, 만들어서 잡는 것도 정말 좋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덩치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경치가 어마어마해요. 되게 멋있는 경치에서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제주가 정말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제주 내려오셔가지고 뭐 직장 때문에 또는 기타 사업 때문에 제주 내려오신 분들 낚시 꼭 즐겁고 안전하게 배우면서 저처럼 제주도의 온전한 모습,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힐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전의 피싱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